근데 네. 아니 1번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온천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보시면 료칸풍의 온천 호텔에서 일단 주무실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천을 또 자유롭게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요. 자, 가마도 지역 너무 유명합니다. 가마도 지역 온천 관광과 조격 체험까지 다 하실 거고 네. 그리고 보시면 쿠로가와 온천 마을을 또 관광까지 다 하실 거라서 예. 정말 일본 큐슈 가면 가보셔야 될 곳은 그렇죠. 일단 다 다녀오실 거예요. 아니 그리고 1번에 전통적인 문화까지 체험할 수가 있는 그렇죠. 여러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네. 이 가격이에요. 네. 대한항공 국적기를 이용해서 네. 왕복으로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맛 좋은 4대 특식을 모두 다 드실 수가 있었고요. 네. 여기 전일정 호텔 조식뿐만 아니라 3대 간식까지도 네. 비행기도 좋고 드시는 것도 좋고 네. 간식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다니시면서 중간중간에 출출하실 때 저희가 네. 간식을 제공을 해드릴 그렇죠, 그렇죠. 그 일본 명물의 간식까지 드시면서 네. 여행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고 온천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고 네. 자, 지역 온천 순례 중에 하나죠. 이건 빠지면 안 돼요, 고객님. 그렇죠. 가마옥 지원과 조격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야. 저희가 49만 9천 원 안에 다 포함을 시켜드렸고요. 네. 동양의 베니스라고 하는 야나가와 뱃놀이. 사실 야나가와 뱃놀이 같은 경우는 네. 다녀오신 고객님들도 뱃놀이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 포함시켜드릴게요. 아니 뱃사강 아저씨가요 노래를 네. 불러준다고 합니다. 아니 야나가와 뱃놀이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몽환적인 분위기에 네. 길링코스 및 미네촌 거리도 다녀오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일본의 정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쿠로가 온천마을뿐만 아니라 네. 아이고 항문의 신이 있는 네. 태자부 천만궁까지 다 다녀오실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 전통의 문화도 체험을 하시고 그렇죠. 온천도 하시고 심지어 이 단풍까지 아, 좋네요. 직접 눈으로 즐기고 자연까지 쓰고 오실 건데 네. 자,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저희가 지금 49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월 11일부터 중순부터 저희가 출발을 시작을 하는데 네. 49만 9천 원이다 보니까 오. 저희 미리 먼저 선점하신 고객님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엄지손가락에 척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요. 1번 큐슈 네. 여행이라고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49만 9천 원이라는 이 가격이요. 네. 11월부터 12월까지 출발할 수 있는 날짜가 굉장히 많다 보니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49만 9천 원부터 가격이 시작되는데 일단 네. 첫 번째 대한항공의 국적기 왕복 탑승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노 옵션입니다. 옵션이 없어요. 노 옵션이에요. 노 옵션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은 료칸풍 호텔에서 네. 료칸풍 호텔에서 온천을 하시면서 호텔에서 즐기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가마도 지옥 온천 관광과 조격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뭐 뱃놀이 온천 마을 뭐 다 둘러보실 거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3대 간식 다 드실 거고 네. 호텔 석식 포함해서 4대 특식까지 일본의 전통식까지 다 드시고 오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큐슈 네. 2박 3일 여행을 준비했는데 일단 좌석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표자 1인만 결제하시게 되면 네. 제가 해피콜을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좌석을 먼저 확보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예약 인원은요. 아주 넉넉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표자 1인만 결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약 인원은 4명 정도 간다. 한 6명, 7명, 8명 정도 간다. 네. 10명, 12명 정도 예약 인원을 넉넉하게 남겨주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 네. 인원 늘리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줄이기는 편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넉넉하게 남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